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시민 최대 축제인 몽땅 축제현장.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운집해서 한 달간 진행되는 다채로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몽땅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 그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 이들. 바로 서울시민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예술의 현장에서 시민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연주자가 되는 진정한 시민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시민 모두가 예술가가 된다는 서울의 미래를 깊이 있는 공감대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도 음악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서울시민필 단원들.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오케스트라와 춤을. 제목 그대로 서울시민필이 서울시민들의 신명나는 춤판에 한가운데 섰습니다. 서울시민필이었기에 가능했을 시민예술의 색다른 시대, 오케스트라와 춤. 시민의 오케스트라였기에 고정관념과 경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음악, 춤, 미술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순간 시민운에 담긴 아주 특별한 예술 정신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할 줄모르고 연습에 전념하는 단원들. 최은석 지휘자를 비롯한 서울시민필 단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음악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합니다. 단원들의 눈빛이랑 표정을 보면 아주 큰 열정이 느껴집니다. 어떤 다른 프로 연주자들 못지않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휘자인 저도 힘들고 피곤할 때 그 단원들의 눈빛을 보면 그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동기를 주죠. 시민필이란 잃어버렸던 저를 찾을 수 있는 활력소가 된 단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제2의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바쁜 저녁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하는 서울시민필. 현재 서울시민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도움으로 세종의 다양한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서울시민필만의 전용 연습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공연장인 만큼 세종문화회관은 1년 내내 공연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민필의 매 공연 때마다 충분한 연습 시간을 할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민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들이 연습 공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코아마를 중심으로 지역자치단체와의 연계를 시도하며 유휴 공간을 함께 쓰는 좋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작 단계인 지금 대부분의 단체는 아직도 임대료를 지불하는 스튜디오에서부터 식당 환경까지 어디든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일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서울시민필을 필두로 코아마는 창단 때부터 이러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들의 공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서울시의 도움으로 첫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피를 함께 창단하면서 그동안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서울시가 세부동에 한 교회를 매입해 오케스트라의 집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100년 된 교회의 리모델링을 앞두고 열린 서촌 마을 음악회. 이날은 서울 시민들이 서촌의 어린이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 모두가 자신들의 동네에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점에 무척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네 방방곡곡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질 우리들의 내일. 이런 내일을 위해 서울 시민피를 비롯한 전국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들은 어디든 달려가서 연주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이 통해선지 서울시는 서촌 채부동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제2, 제3의 오케스트라의 집을 조성하겠다는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 소재한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서울 시민필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음악계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광주 시민들의 생활 오케스트라 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서울 시민필을 초청하였습니다. 연주했던 게 스타워즈의 모음곡을 연주를 했었는데 그 스타워즈 처음 노래가 딱 나오는 순간 자기가 소름이 돋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딱 근데 그 문장 한 문장이 내가 시민필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광주에 가서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연주를 한 거니까요. 너무 멋지고 부러웠습니다. 우리 생활음악인으로서 정말 꿈이었어요. 우리 광주에도 그런 팀이 생겨서 우리 생활음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광주에도 서울 시민필과 같은 시민 오케스트라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필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 오케스트라에 멈추지 않고 이제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담고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포럼은 서울 시민필이 세계 커뮤니티 오케스트라들과의 교류의 첫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포럼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가 열립니다. 음악으로 뛰는 서울의 심장이며 시민 예술을 꽃피우는 서울 시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서울 시민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세계의 중심에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의 향연을 펼치며 시민 예술의 미래를 연주할 것입니다.